잘 지내셨죠?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을 일으켜볼까 고민하는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 시간에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도 좀 새롭게 도전받고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도 새롭게 도전받아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시 행복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특강은 정말 중요한데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전도입니다. 같이 갑시다. 전도. 이 전도는 뭐 어른이든 아이든 안 중요해. 다 중요하잖아요. 전도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라면 죄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 낳지 않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국교회도 이어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 전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른도 힘든데 청소년들은 말할 날 없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니할 수 없죠. 자, 전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맞았어요. 전도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해도 예수를 믿었다는데 오늘은 그 여덟 글자 전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다음 세대 전도의 키는 관계, 요 말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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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도 그래요. 근데 젊은, 특별히 청소년들은 저들하고 관계가 안 맺어지면 수제 말을 안 해요. 엄마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전도는 도전해야 되는데 이 도전의 방법이 뭐냐?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전도는? 전도는. 도전이다. 도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 전도의 시발점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와라, 와라, 와라 했는데 지금 안 와요. 그러면 저 관계전도의 첫 시작은 찾아가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찾아가자. 찾아가자. 아, 뭐 하자? 찾아가자. 아, 찾아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도의 센터가 교회였다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전도의 센터가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전도의 센터가 어디라고요? 학교예요. 학교.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하나 돼야만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언제 뭐 예수님 누가 그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시고 이럴 때 그냥 아멘도 해도 괜찮아요. 아멘. 소위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자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거든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청소년 전도에도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찾아가기에 두 가지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인형탈 전도예요. 들어봤어요? 인형탈 전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아침에 인형을 쓰고 애들 등교길에 찾아가요. 여기 엄마들 아나 몰라요? 도라에몽 인형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또 리라쿠마 알아요? 그런 인형을 쓰고 아침에 가는 그냥 우리 맨 얼굴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너무 멋져갖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인형 쓰고 가서 그 횡단보도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오면
애들 아침에 허그해주고 양호주머니가 이렇게 블록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초코파이 OS가 들어있어요. 요즘 애들 아침 안 먹고 오는 애들 꽤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승리해요. 아 예뻐요. 그러면 그리고 초코파이 안에 내주면 요즘 애들은 다 뭐예요? 이거 봐요. 엄마들이라 모르지. 인증샷 다 해줘요. 셀카로 다 인증샷. 뭐요? 그러면 우리 인형 탈신 분들이 예수 믿어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오늘도 힘내요. 오늘도 힘내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경계심을 풀겠죠. 그리고 누군가 아침에 힘내요.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가 OS 하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은요 궁금해요. 누구지? 도대체 저 인형 안에는 어떤 인간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그 인간 탐구를 시작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야 오늘 나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OS 줬다? 근데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가슴을 쫙 펴고 야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야. 네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 나도 그 OS 때문에 교회 나갔어.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 우리 어떤 어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OS 때문에 왔대요. 그래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한 거예요. 우리 학교 앞에 꼭 횡단보도 등굣길에 그 인형 탈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엄마 교회 나가려면 그 인형 탈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이 다니는 교회 나가라. 그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요즘 사실 청소년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교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엄마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찾아와 봤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인이 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것 통해서 아는 거죠. 어떤 광고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정말 그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 세상에 여러분 그 도라에몽 인형탈 쓰는 게 여름에는 더울까요? 더울까요? 더워요. 땀 엄청나지. 그래도 그 수고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등굣길에 찾아가서 간식 나눠주는 거예요. 간식 나눠줘. 저는 저희 교회가 학교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애들 밥 못 먹고 가는 아이들 차려놓으면 먹고 가게끔. 청소년 전도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의 시작은 찾아가기다. 다시 한번 합시다. 찾아가자. 찾아가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전도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 찾아가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요. 식구 되기예요. 같이 합시다. 식구. 식구가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쓰면 먹을 식자에다 입구예요.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돈만 벌어오는 게 식구가 아니고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식구 되어주게요. 식구. 같이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식구인데 이 식구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건 소속감이에요. 우리 한 지붕 밑에 있는 한 공동체다. 또 하나, 같이 먹는다는 건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뭐라 그래? 다음 만나서 밥 함께 하자. 이게 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밥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요. 교제하자니. 다음에 만나자. 만나서 우리 교제하자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게 그 식구 되기까지 가면 정말 좋은 거예요. 식구 되기까지. 나는 교회 공동체가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네. 네. 와서 막 먹고 그래서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식구. 식구.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네. 밥 한 끼 먹어요. 이거 봐요. 대답이 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식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식구 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 밥을 먹죠. 친구가 발전하다 보면 연인이 되고 연인이 발전하다 보면 정말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친구예요.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 나는 너의 친구니라.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친구야.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교회 오면 성만찬을 하죠. 그게 바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성만찬은 굉장히 대단한 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거 먹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이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 이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자, 친구. 친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담돼요? 아니죠. 친구는 편한 관계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연인은 언제부터 만났는지 기억하죠? 그래서 뭐 100일째, 1000일째 뭐 학을 1000마리지. 근데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부부 결혼한 날 기억하죠? 안 했다가는 죽어요. 근데 친구는 편한 관계니까 그렇게 뭐 언제 만나니 안 만나니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친한 친구가 되어야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그래야 가족 관계로 간다. 이게 그래서 친구란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데 중요해요. 특별히 안 믿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애매 정도가 아니라 뭐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관계라도 만드는 게 친구 되어야 되고 친구 되어서 식구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청소년 전도하려면 일단 어깨에 들어간 힘부터 빼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전도하리라 이런 힘부터 빼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복음하리라 이런 힘부터 빼고 내가 네 친구 될 거야. 내가 친한 네 친구 될 거야. 요건요 엄마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놈 자식을 내가 반드시 키워서 서울대학을 보낼 거야. 서울대는 관두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친구 되어주고 교회 선생님들이 친구 되어줄 때 관계가 형성된 전도도 동일하다. 같이 합시다. 어깨에 힘부터 빼자.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식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관계 맺는 소위 편안한 관계 맺는 다섯 가지 원리를 얘기할 텐데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거 잘 들으면 사춘기 청소년을 그냥 내 손에 꽉 잡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일단 많이 먹여라. 한번 가자 합시다. 일단 많이 먹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먹어라가 아니에요. 먹여라예요. 많이 먹여라. 많이 먹여요.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시는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민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종종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아웃백에 계시다. 교회가 아니라 아웃백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청소년들이 별로 웃지 않아요. 아웃백에 가서 사매기만 막 웃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우스갯소리 하는 걸 봐요. 애들은 먹으면 순한 어린 양이 된다니까요. 내 관계의 시작은 우선 먹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청소년 때는 막 성장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요. 잘 먹어야 만문이 열려요. 그 말 잘 못하는 교사들 걱정할 거 없어요. 먹이면 걔들이 묻지를 않아요. 막 먹는 시간에 막 먹여주면 말 못하는 선생님은 맛있게 먹어 이 얘기만 하면 끝나요. 또 이 청소년들은요, 얘들에게는 의리가 중요한 시대예요. 거저 얻어먹잖아요. 그럼 걔들은 꼭 뭔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때예요. 여기 엄마들은 거저 먹어도 그냥 거저 가죠.
근데 걔들은 의리 코드가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 번 저 선생님한테 누군가한테 밥을 내가 대접받았다면 나도 저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의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먹여야 돼요. 걔들은 그래서 설교는 잘 기억 못하는데 먹은 건 기억해. 먹은 거 옛날에 목사님 그거 사주셨던 거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고얀 놈들 같은데 그게 청소년기예요. 둘째는 되도록 1대1로 만나지 말고 가능한 한 함께 만나라. 함께 만나라. 뭐 1대1로 앉아놓고 무슨 선불 그래서 걔 무슨 아주 기죽일 일이 있어요. 그게 아주 실수란 말이에요. 사람도 웬만큼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1대1 어렵죠. 내가 지금 강의하는데 쳐다봐도 어렵죠. 1대1은 어려워요. 근데 청소년하고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1대1로 앉았다 걔들은 막 어깨 쥐나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요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들끼리 떠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옆에서 분위기 잡아주면 돼요. 교육자는 분위기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재밌겠다.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만나면 아이들이 대화를 일단 잘하잖아요. 가능하면 1대1로 만나지 말고 함께 만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잡담을 많이 하라. 뭘 많이 해요? 잡담. 엄마들 진짜 싫은 얘기죠? 엄마들 잔소리는 뭔 줄 알아요? 너무 옳은 얘기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얘기 뭐 틀린 얘기 있어요? 다 옳은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고 저도 또 저 소리 뭐 이러고 애들이 숫제 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데 그중에 99%는 별로 쓸데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만 그것도 쿡 찔러봤다 얼른 빼요.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나? 그래서 래퍼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는 1%를 가지고 시험해요. 99%는 잔소리예요. 이 잡담의 장점이 결론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예측도 필요 없어요. 예측도 필요 없어요. 뻔해요. 그런데 잡담을 많이 하면 그 학생들은 어? 선생님이, 목회자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네 이거예요. 오늘 따라해요. 집에 가서 잡담을 많이 하리라. 알았죠? 네. 잔소리 하지 말고. 네. 집에 가서 잡담 한번 해봐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 우리 엄마 철들었네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삐져도 낙심하지 말라. 청소년기는요 뭐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애가 얼굴색이 달라지고 막 이러고요. 표정이 달라져. 근데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삐져도. 어? 낙심하지 말라요. 이유 없이. 왜? 사실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떠올라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엄마들은 얘기하다 보면 완벽해지고 싶어요. 네. 그럼 막 갑자기 화내고 막 이래요. 그냥 둬요. 그냥 그러세요. 가로 열고 화내세요. 엄마는 신경 안 쓸게 가로 닫고. 그러다 보면 저 혼자 화냈다가 갑자기 웃고 그래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그게 청소년기예요. 그리고 그냥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면 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해하네 나를 받아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랑에는 전염성이 많이 있는 줄 알고요 작은 관심 작은 섬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카톡이 따갔는데 배고플 때는 언제라도 연락해. 문제 있으면 밤 12시가 넘어도 괜찮아? 연락해? 그리고 얘가
정말 고민스러워가지고 어른들이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큰 문제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한번 띠딕 저 사실 여차저차 하는데 어쩐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거기 반응을 해주네요. 그리고 진짜 시험해봐요. 나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 가서 밥 먹기는 싫어. 그래서 전사님한테 연락했네. 그랬더니 달려나와서 주먹밥을 사줘요. 주먹 한 대 먹이고 주먹밥을 사줘요. 그러면 애들은요 지들끼리 소문을 낼까 안 낼까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의 전염성이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확 퍼지는 거예요.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친구 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려니까 안 돼요. 일단 많이 먹여라. 내가 많이 먹으면 살만 쪄요. 많이 먹이세요. 함께 일대일이 아니라 함께 만나라. 그리고 잡담을 많이 하라. 그리고 삐져도 낙심하지 마라.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을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해주라. 그렇게 될 때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식구가 되고 그때 만문이 열린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요 식구 되기까지가 옥토를 만드는 거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씨 뿌리기예요.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소위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같이 해요. 복음 전하기. 복음 전하기. 이거 해야 돼요. 거꾸로 청소년 사역에 많은 실패인 경우가 여기까지만 해요. 돈 많이 드리고 수고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전하지 않아요. 저 얘기 들었어요. 어느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윗방에서 내려온 계단을 내려온 딸이 나 내일 시험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엄마가 집사님인데.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수를 왜 믿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하더래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려는 했지만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했다고. 그러면서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청소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위 옥토 만들었다면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애들이 이런 거 하면 따라해요. 여러분은 안 따라하잖아요. 다시 해봐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이 100배가 맺는다는 거예요. 수고롭지만 이렇게 잘하면 한 아이가 정말 예수 복음 받아들여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지면 여러분 고구마 캐봤어요? 네. 댕기면 따라 감자도 당기면 막 여러 개가 확 나오시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그 핵심이 관계다. 이거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지속적인 관심.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곧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그 젊은이들이 기둥이 되면 이 사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믿죠? 네. 그래 이 사회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가치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지만 청소년들의 가치 기준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엄마 아빠들도 잘 이거 들어야 돼요.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집에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엄마 아빠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걔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그걸 잘 머리에 두고 같이 먹고 같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한번 외치고 마치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먹고. 목소리 작아요. 같이 먹고. 같이 먹고. 같이 전하자. 같이 전하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